이게 다일까? 맛있는 거 더 없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 브레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까 싶습니다. 이거 언니 거. 야, beautiful. Thank you. No problem at all. Flat white, cold brew, banana bread with butter and marmalade. 20 pounds. Well, another reason they take you a few weeks. You have freedom. Huh? Freedom. Freedom. 아, 맛있어? 언니 케첩 마요 여기. Betty, here's the ketchup and mayo. I have mushroom and onion. You want to try burger bun? Good, good.역시 플랫아이언 아이스크림이지. 플랫아이언 아이스크림이지.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퀸즈헤드라는 브렉퍼스트 식당이랍니다. 여기가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제가 살았던데요. 여기 창문 달린 데 있죠. 여기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밥하기 싫으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여기가 싸고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동안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 진짜 한 3년여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새벽에는 사람들이 진짜 꽉 차요. 7시부터 여기 꽉 찬답니다. 와, 메뉴 진짜 많다. 저는 제일 기본 폴 잉글리시 시켰어요. 폴 잉글리시를 시키면 얼마였지? 7.9파운드거든요? 근데 여기는 티랑 이제 토스트랑 다 같이 줘요. 가끔 티 음료를 안 주는 데가 있어서 이제 따로 시켜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티도 주고 토스트도 많이 줘요. 사장님도 그대로인데 저를 못 알아보시겠죠? 예전에 왜냐면 제가 여기 살았을 때 제가 여기 위층에 산다 이러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이 건물, 네, 건물주가 이제 집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랑도 친하고 예전에 또 이 위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시즌 다르거든요. 근데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죠? 여기가 진짜 추억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영국 왔을 때 첫 집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식당에 이제 1층이 이제 영국 식당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 왔을 때 저기 사장님도 지금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이 똑같아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이제 제가 이 위층에 산다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도 이 위층에서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식당도 이제 어쨌든 집주인한테 렌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다 알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여기 많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먹기 싫을 때 싸고 양도 많고. 이렇게 해서 7.5파운드랍니다. 영국에 살면서 근데 이렇게 혜자이고 여기가 제일 후자예요. 진짜 제가 5년 전 살면서 가본 곳 중에 진짜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많이 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영국에서 이 집 최고 맛있다.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